더블 자켓이신 저 띵동이야. 호연 선배님 노래야. 실력자라면 신촌 신용재. 오. 닮았어. 엄지라면 사장님 씨 띵동. 항상 저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. 아이 띵동이네. 김정국 씨. 김정국 선배님이 웃으셨잖아. 그게 난 진짜 아닌 것 같아. 실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. 어, 여기 반대파네요. 나만 믿고 따라와. 떨림 많으시고 뭔가 애매한데. 꼭 한 번만 더 하나 보자. 꼭 한 번만 더 하나 보자.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. 꼭 한 번만 더 하나 보자.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.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오늘만 이렇게 하자. 매일 밤 너를 보내던 익숙한 나의 인사가 이별 인사가 여자한테 나오기 되게 힘든 참 미안해 이제 그만 아프지 마 제발 힘들었지 떠나지 마 참 미안해 이러진 마 이제 그만 내 곁에 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우리 다시는 울지 말자 오늘까지만 아파하자 이젠 널 보내줄 테니까 한 번만 내게 웃어줘 내일 밤 네가 그리워 견디 저는 신촌 신용재라고 불리는 김효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망했어! 망했어! 누가 이번 뽑자 그랬어요? 누구야? 누구야? 나 아니야. 지효. 자, 그러면은 오티아 더 너무뽀를 찾아주신 건가요?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보시는 것보다 사실 비주얼을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되게 깨트리고 싶어서 여기에 출연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뭐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지 않고 진짜 노래를 정말 마음으로 들어오셨으면 맞습니다. 좋겠어서 부끄러움을 좀 안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네. 멋있어!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미스터리 시간은 실력자였습니다.